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 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놓으시고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면요.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그래서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강의 주제는요.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연습 방법입니다. 굉장히 잘못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. 연습실 딱 와요. 아, 너 연습실 왔으니까 너 믹스커피 한잔 해야지. 믹스커피 한잔 딱 마시면서. 아, 달구만. 그리고 연습실 딱 갑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시간 보내죠, 연습실에서. 뭐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뭐. 그쵸? 그리고 이제 연습해야 되겠다. 악기 하죠. 입도 안 헹구고. 자, 여기서부터 일단 뭐가 문제냐. 내가 이 커피를 마시고 악기를 불면 일단은 그 당분이나 이런 것들이 악기를 굉장히 다치게 합니다. 담보도 썩게 만들고요. 그럼 물을 충분히 드셔가지고 입을 헹궈주시거나 양치를 해가지고 다시 이 입안을 리셋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악기를 붑니다.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한번 해봤던 거, 자 1번부터 18번까지 이제 내가 있으니까 한번 쫙 한번 돌려볼까 해가지고 불어요. 잘 부르지 못하는 그 곡을 아무렇게나 박자가 맞든 안 맞든 그런 연습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다가 이제 너 누가 말 걸어 또 인사하죠. 그럼 또 그 사람들 또 얘기합니다. 뭐 한 2시간 그냥 가죠. 내가 한 18번 곡 중에 한두 곡 불고서 나와가지고 이제 커피 먹고 지금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하다가 뭐 시간 지나죠. 악기요 그냥 노래만 불다가 그리고 또 이제 뭐 좀 쉬어볼까 이제 아 좀 불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또 뭐 TV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고 뭐 유튜브 뭐도 여기도 보고 근데 나는 연습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유튜브에서 보는 건 뭐 밴딩을 잘하는 방법 비브라토를 뭐 잘하는 방법 뭐 애드립을 잘하는 방법 막 이런 거 보고 있어요. 이런 분도 계시죠? 맞으신 분들 나 댓글에다가 아 접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네, 댓글 달아주세요. 뭐 죄송할 건 아니고요. 네, 접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 이제 1년을 연습하든 10년 연습하든 똑같아요.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결국 빨리 잘하고 싶지 않아.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만약에 나 별로 잘하고 싶지 않으시면 이 영상 끄시고 딴 영상 보시면 됩니다. 근데 내가 색소폰을 되게 잘하고 빨리 잘하고 싶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. 그 효율적인 연습을 제가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연습실 딱 와서요. 리드 세팅 정확하게 하시고 리드 그냥 아무거나 껴가지고 그냥 이 피스랑 리드채 그냥 껴놓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. 리드 다 쭈글쭈글해지고 소리 별로 안 좋아요. 당연히 어제보다 소리가 별로 좋지 않겠죠. 예. 리드 세팅 잘 해가지고 마우스 피스랑 리드 세팅 잘 하고요. 그리고 롱톤 합니다. 롱톤이라는 거, 롱톤 연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색소폰 학교 그 롱톤 연습 많이 올려놨어요. 그거 보시고 연습하세요. 그래서 롱톤 연습하고 그리고 쉽니다. 한 10분. 그때 쉬시면 돼요. 그때 커피 드신 게 아니라 롱톤 연습하고 그럼 아마 한 30분 정도 지날 겁니다. 그리고 텅잉 연습하고 그럼 한 20분 지날 겁니다. 그리고 또 10분 쉬시고 그렇게 되면 벌써 한 1시간 지나요. 너무 효율적인 연습이었던 거예요. 왜냐? 워밍업 이제 몸을 풀었다 이거죠. 입에 소리 내는 것도 그러면 이 롱톤 연습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입에 어떻게 힘을 빼야 되지 내가 손가락에 힘을 하고 있나 텅깅 할 때 혀는 어떻게 하고 있지 조금 더 빠른 텅깅 연습해볼까 어떻게 하면 텅깅이 더 이쁘게 낼 수 있지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텅깅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연습을 하고 나서 만약에 내가 노래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18번 연주곡 있잖아요 그렇죠 그 18번 연주곡을 반주기 처음부터 따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멈춰놓고 천천히 불러봅니다 근데 분명히 틀려요. 틀리거나 또 거기 계속 미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여기 나 어제도 불렀는데 오늘도 잘못됐구나.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좀 할 수 있는 노래여도 개명창 연습하면 됩니다. 악보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 틀어놓고 악기 부는 게 아니라 여기 잘 안 되는 부분들 내가 좀 체크를 해놔요. 뭘로? 반주기가 아니고요. 악보로. 돌아가는 삼각지를 한다고 했을 때 돌아가는 삼각지를 반주기로 보고 처음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은 리스크가 많습니다. 무조건 종이로 된 악보로 먼저 공부를 해서 내가 어디서 쳐야지 어디다 텅깅을 해야지 어디다가 꾸밈을 이걸 넣어야지 어디다가 애드립을 넣어야지 어디다가 뭐 밴딩을 넣어야지 이러한 어떤 체킹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돼요. 그런 것들이 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되면 반주기를 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반주기만 타면 절대로 밴딩이나 수급이나 비브라토나 이런 걸 넣어서 너무나 프로페셔널 연주할 수 없습니다. 멋진 연주할 수 없어요. 비브라토 못합니다. 제대로 멋있게 할 수 없습니다. 왜냐?
조화롭지가 않거든요. 예. 왜냐면 이 악보를 보는 거에 대한 것들 제대로 된 공부가 돼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계속 그런 잘못된 연습을, 효율적이지 않은 연습을 연습해요. 늘질 않습니다. 계속 말짱 도루묵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먼저 악보 보고 내가 개미청 연습하고 끄밍 안 되는 부분 연습하고 그 다음에 불어봅니다. 내가 안 틀렸네? 오늘도 하나도 안 틀리고 잘했던 것 같다? 라고 누가 알아요? 모르죠. 그래서 내가 옆에다가 핸드폰 딱 틀어놓고 동영상 켜놓습니다. 켜놓고 내가 지금 하는 거 종이 악보로 된 거 또 그런 체킹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보고서 종이로 된 악보를 녹음을 해보세요. 그리고 내가 들어봅니다. 그래도 안 틀리고 좀 잘했네? 괜찮은 것 같아. 그때 반죽이 타는 거예요. 그러면 많이 늡니다, 실력이. 엄청 빨리 늘어요. 이 노래 하나로 정말 말도 안 되게 늘 수 있어요. 근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반죽이만 타고서 18개만 그냥 하자. 이거는 늘 수가 없습니다. 아니, 돌아가는 생각들 1000번은 불렀는데 왜 무대에서 삑사리가 나고 왜 박자가 놓쳐지고 왜 그렇게 되는 건지. 이러한 공부를 제대로 계속 하지 않았다는 거죠. 그리고요, 악보를 내가 이제 어떤 노래를 배워야 되겠다, 나 어떤 노래 공부하겠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. 처음부터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나 오늘 두 줄만 하겠어. 그럼 두 줄만 딱 체크를 해가지고 나 오늘 두 줄 연습할 거야. 그리고 그 악보를 듣고 선생님이 뭐 녹음을 해줄 거 아니에요. 아니면 뭐 녹음된 악보가 없다 그러면 뭐 다른 연주자가 하는 걸 듣고 거기까지만. 그리고 내가 개명창 읽어야 되겠죠. 시시시도시 시도레도시라소 이렇게 개명창으로 내가 읽고 그쵸. 그 다음에 어디다가 텅깅 해야 될지 체크하고 어디서 쉬어야 될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악기를 불러보는 거예요. 개명창 연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도 안 틀려. 10번을 연속으로 불렀는데 하나도 안 틀려요.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연습도 없이 그냥 절대 효율적이지 않는 연습인 거죠.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색소폰 너무 잘했으면 좋겠어요.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 많거든요. 색소폰을 정말 잘 가르쳐주고 또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지도해주는 선생님들 정말 많습니다.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너무 많아요. 너무 재미없게 이해가 되지 않게 만약에 선생님들 보신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서 더 재미있게 수업을 좀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더 잘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배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법으로서 연습을 하셔서 훨씬 더 좀 색소폰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 색소폰 학교의 이 강의를 보고 내가 정말 많은 실력이 향상이 되었다. 이런 것들이 막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실력이 향상이 되었다면 이 강의는 굉장히 성공적인 강의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이지 않는 연습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효율적인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는 다양한 악보집이랑 교재 정말 많습니다. 쿠팡에다 색소폰 학교 악보집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. 네이버에다가는 색소폰 하교, 하교라고 치시면 그 스토어가 있어요. 그 들어가셔가지고 다양한 악보집도 구경도 해보시고 필요하신 것도 구매하셔서 공부하신다면 훨씬 더 나은 실력이 되실 거라고 약속드립니다. 아시겠죠?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